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갑니다. 그 속에서 100년 전 모습을 지켜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집주인의 이름을 따 고데곤 가옥이라 불리는 이 집은 1930년대에 지어진 일본식 가옥입니다. 이 집에는 고대곤 씨 부부가 살고 있는데요. 아내인 유희주 씨의 아버지가 1960년대에 이 집을 구입한 것이라 합니다. 1930년대에 이 집은 평범한 살림집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집은 일제시대 때 전당포였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집안 곳곳에 그 물건을 저장했던 그런 창고와 금고가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 금고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그때 당시의 그 금고가 그대로 지금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금고 위에는 일본인들이 조상의 위패를 모셨던 공간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번호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저한테 적어주셨는데 제가 그 메모지를 잊어버려서 지금 열지를 못하고 있어요. 전당포를 상징하는 금고 외에도 이 집엔 두꺼운 철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문 안쪽엔 귀중품을 보관하는 넓은 창고 형태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작은 그런 공간도 이와 같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었고 이 아래는 조금 더 큰 그 사각형의 그런 공간인데 이와 같은 그 나무 문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일본식 전당포와 주택이 병합된 독특한 건축물로 금고나 창고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집은 색다르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간직한 특별한 공간도 세월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비바람과 풍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건물은 노후화되었지요. 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지만 자칫 잘못 손을 댈 경우 독특한 건축 양식이 훼손될까 그저 임시로 보수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그 건물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기와라든지 또 내부의 어떤 그 벽이라든지 부식이 상당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개인이 이것을 전부 개보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이라든지 문화재청에 상당한 도움을 조금 요청을 하고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집주인 고대곤 씨는 이 집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보다 오래,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치 있는 문화재로 남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문화재는 489건. 하지만 전국 등록문화재에 대한 활용 계획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1923년에 지어진 군산 조선은행도 등록문화재 중의 하나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군산 상인들의 돈의 흐름을 좌우했던 이곳은 광복 후 한국은행과 한일은행 지점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유흥업소로 사용되다가 화재 사고로 모두 불타고 겉모습만 남았습니다. 최근 군산시에서는 근대문화유산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려고 전면적인 복원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선은행 옆에 자리 잡고 있는 나가사키 18은행 역시 복원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군산지역 초기 은행으로 1907년에 건립되었는데 많은 변형과 훼손으로 내부 보존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긴 세월 속에서도 100년 전 일본에서 공수해온 금고가 남아있는 게 신기합니다. 그 밖에도 군산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산업기반 건축물들이 한 장소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근대와 현대를 관통하는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이 밀집해 살았던 신흥동에는 일본식 가옥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러한 근대 문화유산들을 통해 100년 전 군산이라는 도시의 지역적, 지리적, 문화적 특징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시도인데요. 이름하여 군산 근대 역사문화 벨트화 사업입니다. 근대 산업 기반이 남아있는 내항 일대와 일본식 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구도심을 연계해 근대 역사 도시로서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중 조선은행은 외경은 최대한 원형에 맞춰 복원해 수직성을 강조한 웅장한 건축물로 만들고 내부는 방문자센터와 쌀산업박물관, 근대체험교육장으로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가사키 18은행도 외관은 서양식 건축 양식인 당시의 원형을 복원하고 내부는 복합문화 갤러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본이 쌀을 반출하기 위해 지어졌던 대한통운 건물은 현대식 정미소와 미국 창고로 목조 원형 그대로를 복원하고 내부는 근대 영상물 상영관이나 시민 창작센터, 복합형 공연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근대 도시로의 이미지와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것이 군산시의 기대인데요. 이 같은 시도가 우리 근대 문화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됩니다. 군산하면 근대 문화 도시로서 이미지로 그 부각되고 또한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므로써 그 어떤 그 체험을 하고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군산이 그 문화 도시로서 이미지로 변신한다는 내용. 또 그 인근에는 그 적상가옥들이 170여 채가 있기 때문에 그 원도심에도 그 상당히 그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 내다보고 있습니다.